자,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라고 아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철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시몬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 우리에 들어가 있으면요. 거듭나게 되면은 세상에 지옥의 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냥 사람들을 삼키려고 그냥 호시탐탐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삼켜 먹으려고 얼마나 그러고 있습니까? 지옥의 문들이 뭐 여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의 문들에 들어가도 거기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도자들은 말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이죠. 아,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어? 그래가지고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마켓에 갔는데 거기 교리서가 있더라고요. 가톨릭 교리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 그랬더니 아, 베드로는 우리 초대 교황입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 나 이거 확인한 거예요 이거.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기 로마의 바티칸 광장을 뭐라 그래요? 베드로 성당이라 그러죠. 참 이거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참 우스꽝스러운 희극이 아닐 수 없죠. 사실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피러라는 이름은 패블, 영어로 패블 있죠. 조그만 조약돌이요, 조약. 한 줌 된 돌멩이 하나야. 이런 뜻인데 이 사람들은 그 돌멩이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줄 아는 거예요.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 이렇게 성경을 그거밖에 못 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 반석이 뜻하는 게 뭔지 몰랐죠,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죠? 자신이 죽게 될 거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아,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죽게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이 뭐라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로마 교토리 교회는 사탄 위에다 세운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의미하시는 그 반성이 무엇인가? 이거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지나갈 때 물이 없었죠.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손에 드는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 반석을 한번 치라. 그래가지고 그 반석에서 엄청난 물이 나왔죠. 여러분 그 주보에 그림에 뭐가 돼 있죠? 예? 큰 반석이 쪼개졌습니다, 여러분. 어? 그게 그 반석이라는 뜻이 아니라 쪼개져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반석을 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시편에 나오죠. 시편에. 시편 78편 15절로 16절과 20절 보면 그는 광야에서 반석들을 어떻게 했어요? 쪼개시어 크고 깊은 곳에서 나는 마실 것을 주셨도다. 반석이 쪼개진 거예요, 여러분. 그는 또한 반석에서 신의 물을 내시고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보라, 그가 반석을 치시어 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시내들을 넘치게 하셨도다. 거기서 말이죠. 강물이 나온 겁니다. 어? 이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성경은 반석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몇 가지만 보면 시편 18편과 28편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이 하나님이에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면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이다. 주 나의 반석이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될까 하나이다.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면요 꼭 지옥 가는 것 같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어가지고 막 또 난리치니까, 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모세에게. 이제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반석을 한번 쳤죠? 예수님의 몸을 쳐가지고 쪼갰죠? 그래가지고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생수, 생명수를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석에게 말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야. 근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이놈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나를 속을 이렇게 썩이느냐 말이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김에 그냥 반석을 두 번은 쾅쾅 쳤어요. 그럼 예수 반석을 두 번 죽이라는 얘기 하네. 그래서 하나님께 혼났죠. 그리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말이죠. 교인들이 목사님을 막 그냥 괴롭히고 막 그냥 아주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내가지고 그렇게 할 때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죄를 짓는 거죠. 예. 모세가 죄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반석에 대해서 반석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했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음이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 반석이 영적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이 영적인 몸 아닙니까? 그리스도다. 그 사도 바울은 이 반석에 대해서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은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 어? 이 책에서 증거한 것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과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니라.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런 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은 반석에 올라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그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석에 집을 지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그 터 위에서 우리가 집을 지어 나가야 돼. 그 집이 어디 있을까요? 저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우리 집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올리면 그것이 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는 거고 지피나 그루통이나 나무를 지으면 타버린다 이거죠.
세 가지, 두 가지 일이 있지.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썩어진 일이 있다고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썩어진 일만 하고 있어, 이 땅에서. 무엇이 썩어진 일이 아니냐? 멸류관 다섯 개 있잖아요. 어? 그게 썩지 않을 금은 보석이에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어? 기쁨의 멸류관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신실한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심을 큰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의의 멸류관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절제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생활을 다 절제하고 정말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은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 그 다음에 특히 목회자들 양무리를 돌보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양무리들을 잘 친 사람들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두 가지 썩은 일과 썩지 않은 일이 불타지 않을 것과 불탈 일,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한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불 가운데 구원받는 거라 그러죠. 또 얘기하지만,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불이 확 나버리면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수건 하나만 가리고 그냥 밖으로 나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금은 보석이냐, 나무나 지피냐, 그루터기냐. 나무는 우드예요. 추리가 마른 게 나무 우드예요. 지피란 거는 말이죠. 그 벼가 이렇게 있을 때는 지피 아니죠. 근데 그게 말라버린 지푸라기 돼버린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그, 저, 뭐죠, 그, 갈대나무 있잖아요. 그게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게 딱 비워가지고 말라버리면 그게 그루터기 되는 거예요. 스타블이 되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일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몰라.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말이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지금도 뭐 목사님들 그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막 그런다고.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면하니 귀신아 불러와라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코미디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 자, 오순절날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에게 자유로이 말하시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이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오셨을 때 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혼이 슬퍼 죽을 지경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혼이 있죠. 영이 있고 몸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람이 됐을 때 혼이 있었어요. 주의 혼이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알았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이런 얘기죠.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나사렛 예수를,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그거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주, Lord.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또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선지자로,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고, 그 다음에 오실 때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고백했죠. 받기 전에도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이 없이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끝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바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in Jesus' name, 미국 사람들. 몰라서 그래, 영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없어.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멕시코 다녀봤지만, 헤수스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에? 그럼 어느 헤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뭐, 알고 했으니까 상관없겠죠. 아, 물론 뭐, 알고서도 작게 한 수도 있겠지만은, 아, 이왕 기도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바른 기도 아니겠습니까? 어? 왜 알면서 그 예수 이름으로 그래? 이 시대에는 성령으로 건너지 않으면 옛날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성령으로 건너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돼요. 어? 다시 해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알게 돼 있죠. 알게 돼 있죠. 계란이 먼저나 닭이 먼저나 이런 식입니까? 알게 돼 있죠. 아니까 영생을 받은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다.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빨리 주님 만나고 싶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요 죽었잖아요. 진짜 죽었었습니다. 그 장사 지내려고 이제 제자들이 그러는데 부시럭부시럭 거리고 일어났는데 그때 셋째 아들 낙원에 갔다 왔거든요. 그 살아나가지고 그분이 치료받고 받으려고 병원 갔다는 얘기는 없죠. 바로 어디로 갔어요? 자기를 돌로 친 도성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방문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아유 나 또 죽어서 가고 싶다 그랬을지도 몰라.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싶습니까? 사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보면 뭐 태국이나 뭐 이런 나라 보면 뭐 섭씨 뭐 40몇 도? 54도? 그거 어떻게 살아 거기서? 그런 사람도 물어봐야 되겠어. 여기 살만하십니까? 앞으로 아마 올해 안에 엄청난 일이 또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제 말에 틀리나 안 틀리나. 왜 이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건 미리 알고 준비해야죠. 한국도 어떤 기상학자 얘기하는데 7월 달, 8월 달에는 60일 중에서 말이죠. 비 안 오는 날이 한 5일밖에 없고 계속 비 온대. 그래서 뭐랄까 노아의 홍수가 다시 오는가? 이렇게 써놨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이? 물에 잠기지 않겠어요? 그게 맞다면.
물론 이제 심판하지 않는다고 무지개 주셨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국이 지금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부패하니까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부패했잖아요.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예수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해요. 뭐 배워서 알 수 있겠죠.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렇다더라. 그러나 안다는 거하고 지식이 있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를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부를 수 없어요.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이 더 이상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성경대로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실 것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자, 선지자로 죽으시고 이제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죠. 진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을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믿지 않습니까?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이 그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 첫 번째 강의를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렸더니 당장 전화가 이거 빨리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랬던 분이거든. 그 제 책에 그 저 이 책을 그 추천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어제 뭐라는가 하면 아 목사님 큰일 나서 이거 천년왕국이 우리 앞에 있는데 왜 목사들이 엉뚱한 얘기만 앉아있냐고 목사님이 좀 가가지고 좀 꾸짖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 같은 목사 가서 꾸짖어 보세요.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죠. 이제 안 됩니다 목사님. 때가 늦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때가 늦었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심으로써 하늘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뜻을 몰라요 사람들이. 왕국과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 기도거든요. 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이죠. 주의 만찬을 지키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아까 그랬죠. 반석을 쪼개시어 생수를 강물까지 냈다고 그랬죠. 광야에서 쪼개진 나의 몸이니 그리스도가 반석이니까 반석을 쪼갰잖아요. 어? 막 찌르고 못을 박고 말이죠. 채찍에 맞게 하고 막 못을 완전히 예수님의 몸을 쪼갰죠. 이것은 나를 위해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향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바리야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바리 교인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너희는 나를 좀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사도바울을 따라가면 주님 따라가는 거거든. 사도바울을 통해서 신약성경 14권을 쓰셨잖아요. 그 거기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았던 분이에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래요. 나는 사도바울을 따라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진짜 따라가고 있다면 좁은 일로 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바울처럼 감옥에도 가고 말이죠. 이게 진짜 사도바울 따라간 거 아닙니까? 이건 사도바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는 죽었다 이미. 나와 같이 죽었지 않냐. 죽은 게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 사도바울은 약함과 약하다는 게 뭐죠?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격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조금 동참했으니까 기뻐한다 오히려 이런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바울 감옥 가서 죽기 얼마 전에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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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죠. 옛날 유대인들처럼 불평불만밖에 안 하죠. 다들 오늘 예배드리고 있죠. 교회 가서. 지금 대부분 다 인성교육을 시킵니다. 인간적으로 혼에 호소하는 그런 걸 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자기 연민의 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그건 눈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가장 지금 굉장히 가까이 와 계십니다. 지금. 지금은 말세지만 사경의 마지막입니다. 해 뜨기 전 직전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아시고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생각 안 하고요. 일주일 후도 생각 안 하고 한 달 후도 생각 안 하고 1년 후도 생각 안 하고 10년 후에도 생각 안 하고 생각 안 하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셨던 것 같이 말한 거예요. 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냐. 주님이 오시지. 언젠지 모르지만 오시지.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지을 수 없느니라. 이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굳게 잡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우리의 도성 우리의 본향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저택들을 있다 하여 싸우니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 부흥토록 사는 이 소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모욕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를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무섭게 말한 푸른 밤
세상에